안녕하세요. 순천향대학교 중앙의료원 국제의료기획단장 유병욱 교수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질문을 한번 시작해볼까요? 영어 문제인데요. 국제보건은 영어로 Global Health일까요? 아니면 International Health일까요? 국제보건과 관련된 뉴스를 접할 때 혹은 병원에서 학교에서 글로벌 헬스라는 표현 혹은 인터내셔널 헬스라는 표현을 보셨을 겁니다. 두 표현은 무엇이 다를까요? 같은 말일까요? 두 표현은 비슷하지만 정확히 구분하자면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What? 무슨 말이냐고요? 글로벌 헬스는 국가 간의 경계를 넘는 보건 문제를 다루는 것을 뜻합니다. 전 지구적인 협력이고요. 인구 집단과 개인 모두를 포함하죠. 또한 국가 간, 개인 간, 건강, 형평성을 주요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보건과 의학을 넘는 다분야의 영역이고요. 분야 간의 협력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답니다. 반면에 인터내셔널 헬스는 다른 나라, 특히 중저소득 국가의 건강에 관심을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주로 양국, 즉 두 국가 간의 협력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분야에 접근은 약한 편이랍니다. 이전에는 국제보건 분야에서라고 하면은 인터내셔널 헬스의 범주에서 접근을 많이 했지만 최근에는 좀 더 포괄적 의미에서 글로벌 헬스 차원에 접근을 하고 있답니다. 한국에서는 둘 다 국제보건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지만 따져 구분하자면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활동은 글로벌 헬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떠셨어요? 정리가 좀 되셨나요? 자, 그렇다면 다음 시간에는 주요 개념들에 대해서 좀 더 깊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Tú lo cuá? ¿Tú lo cuá? ¿Tú lo cuá?